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뽑은 대한민국 넘버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스터 VJ 주인공은 에릭스입니다. 박수는 쳤습니다만 남자분이라 그리 반갑진 않아요. 근데 보기가 좋아요. 네, 인물이 수려하시고 약간 도레미 트리오 같은데. 그래도 이윤석 씨가 키에는 안 밀리네. 얼굴이 밀리네. 엄청 밀리죠. 완전히 밀리죠. 네. 자, 우리 에릭 씨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네, 그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정말 인기 많은데 네. 이번 주에 우리 청신대 한국어학당 학생들에게 어떤 한국 드라마가 제일 재밌게 봤는지 물어보고 왔어요. 궁금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드라마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화면으로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스타 유시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 왔었죠? 그 제가 이번 주 미스터 BJ 에릭 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재밌게 본 한국 드라마가 혹시 뭐예요? 꽃보다 남자요. 꽃보다 남자요? 네. 아, 왜 좋아하세요? 그 잘생긴 남자 많이 나오잖아요. 잘생겼지. 키 크지, 똑똑하지, 돈 많지. 어떻게 구준표가 싫을 수가 있어? 잘생겼지, 키 크지, 돈 많지. 어떻게 이런 내가 싫을 수 있어? 아, 지금. 저 좋아요. 아니, 싫지 않아요. 오랜만에 겨울 양들 봤어요. 준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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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금 있잖아요. 그 한국 문화하고 그 옛날 그 생활을 볼 수 있었으니까. 우나라 우나라 하주나 가나라 가나라.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예? 저는 제 입에서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중국의 계란 사랑. 아, 중국의 계란이요? 사랑은 아, 사랑은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니 나타니 타니 나노네토 에이. 아, 미나미시네요. 미나이시나요? 저요? 아, 예, 맞죠, 예, 맞죠. 홈하우스 재미있게 봤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단검이 지어 두 손 글 그대와 거두이네요. 노래들을 다 기억하시네요. 나랑 죽을래.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재밌었어요. 예, 대사와 노래를 기억들을 많이 하시네요. 정말로. 처음에 에릭 씨도 연기 잠깐 했는데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시원 씨를 좀 닮아가지고 아, 처진 눈매라든지 네. 눈만 보면 비슷한데 말이죠. 아, 네. 연기 좀 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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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 문제를 내셨으니까 발표를 네. 해주셔야죠, 순위를. 예, 3위는 네. 네. 꽃보다 남자와 대장금이요. 꽃보다 남자와 대장금. 예. 공동 3위네요. 예. 자, 그러면 2위는요? 예, 그거 문제입니다. 두 개나요? 예, 맞아요. 아, 특이한 분이네. 뭐, VJ 마음이니까. 그렇죠. 예? 둘 다 맞춰야 돼. 네네네. 여러분, 둘 다 맞춰야 돼요. 예, 예. 예. 아무래도 이승신 씨는 또 탤런트니까. 그렇죠. 예. 어떤 드라마 좋아하셨어요? 아, 저는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네. 아. 잘생긴 남자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잘생긴 남자도 많이 나왔지만 제 남편도 거기 나왔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연기 참 호평받았었죠? 예,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되니까 꼭 참고 미리 다 갔다 와서 봤어요. 아~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정말 한류의
1위 글. 예예. 네. 예. 요만큼. 네, 맞아요. 담당하셨어요. 다 같이 공개해 주세요.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드라마를 좋아했을까요? 네. 저 드라마 제목 괜찮네요. 술메이트. 네. 술메이트. 술메이트. 소울메이트 혹시 얘기하나요? 소울메이트. 아, 그죠? 소울메이트죠. 소울메이트. 이제 시트콤이었죠. 시트콤. 소울메이트. 네. 그리고 두 번째 드라마는 어떤 거죠? 밥 먹으래. 네. 인테서 봤어요. 하지만 이름이 모르겠어. 그래서 밥 먹으래. 소지섭 씨 나온 거. 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야, 그 제목이 이제 밥 먹을래로. 마루아는 줄임말을 정확히 쓰셨네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눈의 꽃 OST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2위로 왔어요. 그리고 1위는? 1위는 풀하우스랑 꽃보다 남자요. 저희 얘기는 아주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꽃보다 남자 3위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1위 풀하우스랑 2위 여름향기. 왜냐하면 그 제가 볼 때는 보통 여자만이 드라마 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잘생긴 남자 나오면 아마도 외국에서도 인기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풀하우스에서 비 나왔잖아요. 네. 우리 국민 월스타. 그리고 여름향기 송승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때문에 아마도 인기도 많을 수도 있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송승헌 씨의 눈썹하고 비슷한 눈썹이 우리 저 창민 씨 눈썹이.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린 겁니다. 1위는 제가 풀하우스 보고 제일 재밌다고 느꼈고요. 풀하우스? 네, 대환사신기 2위는 제 어머니 아버니가 일본에서 보시고 저한테 진짜 재밌다고 인기짱이라고 보라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배용준 씨가 네. 나온 거. 아, 대환사신기.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 어머님들이 특히 배용준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세요. 정답이 있을까요, 이 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죠. 합시다. 네. 합시다. 어디? 아, 갈까요? 합시다. 네. 가이 연인 파리의 연인 이 안에 너 있다. 왜 그래요? 그 남자 좋아하세요? 아니야. 이 안에 너 있다.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아, 명대사죠. 아, 저요? 애기야, 가자. 예, 저 애기. 1등은 이 드라마입니다. 항상 친구들에게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힘 주고 네. 그 말을 자주 사용해요.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너가 떠드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네, 신경 안 써요. 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파리의 연인이었네요. 파리의 연인. 네. 1위는 풀하우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드라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집트 쪽에서도 혹시 한국 드라마를 볼 기회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류 열풍이 있죠? 이집트? 네, 요즘 있어요. 그 2005년에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좋은 방영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구리아이라고 하면은 북한만이 떠올랐어요. 그런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뒤로 한국 드라마에 대해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아졌고 그다음에 한국학과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베트남도 그 한국 드라마가 대박이죠. 그렇죠. 그 보통 7시 저녁 7시 황금 시간이 되면 다 한국 드라마 방영하거든요. 집집들이 다 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재방송해요. 우리나라 드라마의 경우에는 지난해 수출액이 1,300억 정도가 되는데 네. 이걸 수출로 환산을 하면 자동차를 6만 대 정도 팔면 1,300억이 나온다고 해요. 네, 이 수출 초기에는 특히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제 수출이 됐는데 현재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에까지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한국에 와서 드라마 너무 좋았어요. 아, 미안하다, 사랑하다. 아호. 너무 좋았어요. 대사도 기억이 나요. 네. 뭐요? 어떤 거? 그거 뭐.
밥 먹을래 나랑 잘래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그건 이제 남자 대사고요. 아니, 근데 말, 기억이 나요. 말 나온 김에 네. 우리 외국 분들끼리 한번 저 역할을 한번 드려볼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세 잡고. 오, 좋아요. 소지 소필이 납니다. 예. 프랑스 사람 같대. 오, 대사. 자, 세워줘. 빨리. 야, 밥 먹을래?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오. 자, 세워줘. 야, 밥 먹을래? 나랑 잘래? 그냥 밥 먹어요. 나경 씨, 웬만하면 밥 그냥 먹어요. 아우, 좀 먹었으면 좋겠네, 진짜.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아, 진짜. 끝났어. 아, 특이한 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 드라마만의 특징. 예. 말와 그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겨울이면 그 겨울과 관련된 드라마 나오고 그 눈이 나오는 장면이나 그런 배경이고 뭐 봄에는 꽃이 피고 그런 것을 아마 한국 드라마밖에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생각해요. 아~ 다른 드라마 없잖아요. 야, 아, 좋은 얘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네. 오셔가지고 예리한 지적이네요. 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음식을 하는 장면을 많이 봐요. 특히 가족끼리 하는 식사장이라든지 아. 일본에서는 좀 안정일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뭐 혼자 술 먹고 돌아간다 외롭게 돌아간다 그런 장면이 많아서 한국에서는 너무 뭐 외로울 때는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내용도 좋지만 그보다 OST가 되게 좋거든요. OST 네. 지금 올해의 첫눈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네. 아. 너무 잘해요. 이걸로 밥 먹고 살아요. 야, 찬민 씨 노래하는 동안 이 여성 출연자들의 얼굴이 다 녹았어요, 전부. 야, 그 정도 아, 정말. 이 마리언 씨 보세요. 정말 감동하고. 아, 마루아 씨는 어땠어요? 야. 자, 이번 따루 씨 한국 드라마의 어떤 점이 특이한가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주인공들이 분명히 지금 키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되게 오래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애타고 막 답답한데 이거 지금 하겠다 할 것 같아. 아, 또 안 했어. 빨리 해.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어. 아, 맞아요. 그 재밌긴 해요. 사실 지금 이제 그거 좀 약간 좀 짜릿한 느낌을 오래 참 살릴 수 있는 그런 거죠.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시어머니 나빠요. 나쁜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인싸가 항상 그거 신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이천자 시어머니 얼마나 착했는데. 자, 에릭 씨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한국에서 취미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매일매일 텔레비 봐요. 그랬으니까 제가 어떤 그 텔레비 중독자이라서 이런 것은 하기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요즘 다른 것도 좀 하세요. 너무 TV. 아, 자기 입으로 자기가 TV 중독자라고. 운동도 좀 하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얘처럼 돼요. 운동 이렇게 좀 하시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요. 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드라마 보는 것처럼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죠. 예. 자, 에릭 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